마틴과 말리다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새 소리가 신기한 듯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로부터 그루밍을 받고 있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의 젖이 또 탐이 났나 봅니다. 허락도 없이 슬쩍 젖을 만졌더니 아주머니께서 화들짝 놀랍니다. 마틴은 사촌형과 놀고 있습니다. 서로 힘겨루기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들은 유년기 때부터 누가 힘이 더 세나에 대한 놀이를 할 때 입을 벌려서 물거나 혹은 입으로 상대 원숭이의 피부를 잡아당기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방법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상대의 약점이나 성격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틴은 사촌형이 자리를 떠나자 말리다 할머니에게 와서 할머니 주변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가 10호 엄마에게 그루밍을 해주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할머니 품에 살며시 들어와 할머니 젖을 빨고 있습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에게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젖을 먹다가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에게 단단히 삐친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마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너 왜 그러니? 할머니는 마틴, 너밖에 손자가 없다면 너만 케어를 해주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잖아. 할머니는 너 말고 다른 손자 손녀들이 많단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예뻐해줘야지. 마틴, 왜 이리 못난 행동을 하니? 너는 이제 아기도 아니란다. 정신 차려라. 감사합니다.
마틴은 할머니와 함께 사원 펜스에 앉아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틴은 항상 말리다 할머니와 다닙니다. 여전히 마틴의 마음 속에는 항상 말리다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기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친구와 놀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모인 곳에 무언가를 찾는 모양입니다. 마틴이 찾던 것은 떨어진 열매인 것 같습니다. 마틴은 손으로 물장구 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장구를 치면서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두 손을 바닥에 놓고 물을 밀고 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마틴은 역시 똑똑한 원숭이입니다.
마틴은 물 안에 들어와서 동네 형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마틴이 순둥이인 줄만 알았는데 제법 자신의 성격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대견해 보입니다.